봄사 내 마음속에 역할 가진에서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과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아서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두 번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고 엉뚱한 곳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니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또 어떤 곳은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는 각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내비게이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아예 고장이 나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정확한 한 내비게이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막혀 있습니다. 정치도 막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막혀 있습니다. 가정에도 부부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막혀 있습니다.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와 부모 관계도 이 대화의 벽이 막혀 있습니다.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이러한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막힌 벽이 있습니다. 이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이 죄의 벽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벽이 허물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셨으니 하나님 관계가 형통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범사도 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 그리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영혼이 떠나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지성소라는 방이 있고 성소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바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면서 두 개의 방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방이 연합했습니다. 두 개의 방이 하나가 된 이 사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휘장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다음같이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가 누구 육체입니까? 예수님 육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예수님 육체라고 말한다면 휘장이 찢어졌는데 우리 주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우리 주님은 결국은 휘장을 찢으신 이 사건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은 이것은 아무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휘장을 다시 막을 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휘장 찢은 이 사건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사이로 그 길로 들어가면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새로운 길이라 했습니다.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뜻입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이 대신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 사건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화평이 되십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아무도 거룩하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화평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두 개의 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하신 말씀이 원수된 것,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육체로 이 커튼을 열어 제쳤습니다. 둘로 하늘을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휘장을 걷어내셨습니다. 이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휘장 사이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을 가르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휘장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생명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가리켜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아버지 계신 하나님 저 천국에 아무도 못 갑니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바로 그 길이 어디 길입니까? 휘장 사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암울하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내 삶의 현장이 이제 찬란한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제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통합니까? 허공치는 소리,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전혀 들려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가운데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슬픔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 슬픈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긍정적인 소리, 믿음의 소리.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슬퍼하지 않도록, 고통이 오는 것도 고통이 오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사이 내용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듣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긍정적으로 해놓고 돌아서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잡아버립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2018년 신년 새해를 준비할 때에 우리 가는 길을 계획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가는 인생길, 특별히 사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직장길,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자녀 교육의 길, 이런 모든 등등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년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하실 말씀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앞에 전제가 어떤 말씀이 전제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 맡겨질 때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내놓으십시오. 우린 지난 한 해 최소한 염려를 끌어안고 왔습니다. 자녀의 염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건강 걱정, 물질 걱정,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태산을 이룹니다. 이것을 내가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끌어안고 다닙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 내놓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잠언서 3장 6절 말씀과 잠언 3장 17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우리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 또 주님은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저는 주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범사를 다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꾸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지거든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 고백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길을 지도하십니까? 잠언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분야에서 10년 동안 공들여서 노력해서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 지도하시면 10년 만에 이루는 일을 한 달 사이에 이룰 수도 있고 예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 악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이루나니.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황무지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침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서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치매 증세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횡설 수술합니다.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을 방향을 정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 같습니다. 황량합니다. 삭막합니다. 그런데 메말라버린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에 강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산천 초목이 다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는 일을 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상상을 초월하고 내 상식 밖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밖에서 그분은 일을 하세요. 인생을 사는 건 내가 사는데 그런데 일은 그분이 하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 못하는 일을 나도 모르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이 배는 구원의 배입니다. 이 배는 축복의 배입니다. 이 배는 심판이 지나가는 배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배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 지키시는 배입니다. 이 배는 타면은 아라랏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 아라랏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는 구원의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한 개. 이 하나밖에 없는 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복음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장차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방주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구원의 방주 하나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곳으로 갑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천 초목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는 천하를 전부 물바다로 만드실 때에 노아의 여덟 식구는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빗방울 하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홍수가 시작된 날짜와 그리고 연도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600세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가지고 601년 2월 27일이면 한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악취가 납니다. 냄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년 10일 동안 냄새나는 가축들의 온갖 짐승 소리 들리는 악취가 나는 방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떤가요? 때때로는 나는 구원받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냄새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가정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어요. 이 사회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한 곳에 노아의 가정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똑같은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섞여 살고 있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리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냄새가 납니다. 짐승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오물덩어리들, 퍼내고 퍼내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악취가 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10일이 지났더니 아르라시라는 곳으로, 이곳은 새 땅이 열리는 시대, 새 날이 열리는 시대, 새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 노아가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거대한 배 안에 있는 그들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습니까? 노가 없습니다. 거대한 배를 노아의 여덟 식구가 다 동원이 되어도 이 배 못 움직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배에는 핸들이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누가 핸들을 주장하세요?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내가 핸들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라랏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배 안에만 타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곳으로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라랏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노아는 도착을 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헐렁헐렁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노아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노아의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목적지 걸어간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홍해바다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홍해는 갈라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중동의 수혜적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적 운하는 중동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들, 크고 작은 배들은 다 그 수혜적 운하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이곳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지형학적으로 연구한 그 거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실존하고 있는 저 홍해바다를 소개합니다. 그곳은 길이가, 홍해바다의 길이가 2384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폭이 평균 240km입니다. 240km. 길이가 2384km이고 폭이 평균 240km. 이것을 하나님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 갈라내셨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신다는 겁니다. 수심의 깊이가 평균 몇 미터이냐면 홍해바다 수심 깊이는 490미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홍해의 수혜적 운하가 있는 이곳에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2212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계신다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내실 것이야 생각 못합니다.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모세의 생각 속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내시듯이 2384km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리 상관없습니다. 깊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사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가로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바닷속에는 밑바닥에는 진흙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땅을 전부 다 마른 땅을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렇게 이루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227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어느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장 앞에 서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 앞에 서세요.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루어내십니다. 요단강을 소개합니다.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때에 물이 범람을 해서 언덕에 물이 흘러넘쳐버렸습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은 흘러넘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서 요단강 물속 들어가라. 들어가면 떠내려가서 익사합니다. 물살이 얼마나 세게 흘러내려갔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급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발을 물속에 들이넣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차단이 되면서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물벽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으신다면 내 가정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신년 새해는 하나님 전년 땅이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만 가진다면 무슨 일인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신을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차게 준비하시고 우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르밧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을 때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그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야박하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요구했을까? 복음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엘리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족에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미나스가 아니라 이 사르밧 여인이 가루 한 움큼 자신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이 이것을 엘리사 손에 옮겨지는 순간, 엘리사 손에 맡기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묵은 가루통에 세 가루가 채워지는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가루통은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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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서 퍼내고 퍼내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병의 사건 때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5천명이 지금 들판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지금보다 굶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드레 제자가 어린아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옮겼더니 주님 손에 맡겨줬더니 주님이 잡으시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기 거두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일어납니다. 5천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명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것이 주님께 내가 잡히면
내가 주님 손에 잡혀버리면 주님께 옮겨졌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휘장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데 이 일이 아름다운 열매가 신년 새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을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2장 12절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라고 다른 길을 주세요. 그리고 지시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해에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불신앙의 길, 불평의 길, 원망의 길, 질병의 길, 불행한 길, 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행복의 길, 천국길, 축복의 길, 감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 2018년 신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년 새해 때 이맘때에 다시 한 해를 마감할 때 참으로 하나님 후회 없이 한 해를 지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